디젤 하이브리드 뉴 E클래스 국내 첫 출시 성능은 4년 만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벤츠 프리미엄 중형 세단 더 뉴 E클래스가 이달 말 출시된다. 국내 최초로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한 E300 블루텍 하이브리드가 라인업에 추가되면서 성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는 부분 변경 모델인 프리미엄 중형 세단 더 뉴 E클래스를 6월 말 국내 공식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세계 베스트셀링 모델인 벤츠 E클래스는 2009년 9세대 모델 이후 4년 만에 새로운 디자인, 진보된 기술, 향상된 효율성을 모두 갖추며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 특히 디젤 하이브리드 모델인 더 뉴 E300 블루텍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 국내 자동차 업계 최초로 디젤 하이브리드 시대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2013 북미 국제오토쇼에서 첫 선을 보인 더 뉴 E클래스는 디자인 특징이었던 트윈 헤드램프 대신 싱글 헤드램프를 사용하고 흐르는 듯한 느낌의 LED 라이트로 4개의 눈을 새롭게 표현했다. 이와 함께 벤츠만의 독보적인 안전기술인 프리세이브를 비롯해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디스트로닉 플러스 등 편의성과 안전성이 결합된 인텔리전트 드라이브를 실현했다. E클래스 모델 최초로 풀 LED 라이트를 전 모델에 기본 장착하여 한층 향상된 시인성과 주행 안정성까지 제공하며 전 모델에는 이슈 스타트 스톱 기능을 기본 사양으로 장착하여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더욱 높였다. 이달 말 출시되는 더 뉴 E클래스 라인업은 E200 엘리건스, E220 CDI 어벤트가드, E250 CDI 사마틱 어벤트가드, E300 엘리건스, E300 어벤트가드, 더 뉴 E300 BLUTC 하이브리드 어벤트가드, 더 뉴 E350 사마틱 어벤트가드, 더 뉴 E63 AMG 사마틱 총 8개 모델,